영양소에도 정말 궁합이 있는 거예요. 비타민 A와 루테인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제 대답은 상관없습니다. 칼슘과 철분을 같이 먹으면요. 요새 유튜브가 문제 같아요. 저희도 유튜브인데요. 오메가3와 아스피린을 같이 먹지 마라.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는 분은 늘 그게 위험 인자예요. 이걸 누가 쓴지 모르지만 꿈속에서 상상하면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함께 하십니다. 박사님, 저희가 이제 평소 주부님들도 네. 많은 이 온라인이나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 식단에 중에서도 아, 이것과 이 음식은 같이 요리하면 안 된다. 뭐 궁합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랑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살펴보니까 영양소에도 궁합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정 대표는 궁합 맞춰봐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이제 불교셨어요. 지금은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데 미국 오셔서 이제 교회를 바꿨는데 네. 그 당시에 궁합을 엄청나게 봐서 예, 몇 여성을 잃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여성분들이 근데 너무 잘 살고 계셔서 왜요? 궁합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라는 거지. 오늘 할 얘기가. 제 얘기만 물어보시고. 뭐, 봤겠죠. 다, 우리 때만 해도. 네. 부모님들이 뭐, 우리, 저기, 아, 내가 이 친구 사겨요. 이러면. 네. 당장 생년월일을 가져와. 이래갖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독교가 워낙에 또 널리 확산되면서. 그래도 뒤에서 하더라고. 재미로 하시면. 네,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영양소에도 정말 궁합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 중에서 몇 개 뽑아봤는데 좀 그러면 좀 부가로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기사에 보면 비타민 A와 루테인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그 요새 유튜브가 문제 같아. 아,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 저희도 유튜브인데요. 우리는 그런 걸 깨워주는 유튜브가 돼야지. 믿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네. 뭐 제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뭐라 그럴까 과대포장? 아, 네? 아니면 뭐, 단면만 그렇죠. 보여준다. 이쪽 면만 본다든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루테인은 색소예요. 네. 황색 색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눈 안에 황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황반이 뭐 노란 점이잖아. 네. 그럼 그게 색깔이 노란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타민 A가 레티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베타캐로틴이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베타캐로틴이 변해서 레티놀이 되고 레티놀이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베타캐로틴이 뭐예요? 응? 그거 당근 같은 게 베타캐로틴이 많은 거잖아. 네. 네? 네. 그럼 그게 주황색이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인즉슨 뭐냐면 루테인이든 베타캐로틴이든 너무 많이 먹으면 눈 있죠? 눈의 흰자가 황달 걸린 것처럼 누래질 수도 있고 네. 또 심하면 피부가 좀 누렇게 뜰 수 있어. 네. 네. 황색으로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 네.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될 정도로 비타민 A나 루테인을 먹는 사람 없어요. 아니 그럼 눈에 좋은 영양소가 담긴 건강 보조제 보면 그때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들어있는 그 눈 영양소 안에 비타민 A는 거의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있는 데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지. 보면 괜히 이 기사만 보면 비타민 A가 루테인 같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양이 문제지. 그러니까 양이 문제인 건데. 양이 문제인데, 보통 루테인이나 뭐, 베타캐로틴으로 얘기하면, 베타캐로틴을 하루에 180ml를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180ml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이런 연구를 발표했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전부 그런 일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너무 요즘 이제 좀 튀어야 되잖아. 네. 우리도 가끔 튀어야 되니까 튀는 소리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들도 그렇고 네. 기사 쓰는 기자들도 그렇고 뭘 좀 이렇게
아, 요런 면이 있다고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 기사 보세요. 길이 요만해. 어? 거기 광고 두개 붙었어. 그러니까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에도요, 거의 많은 기사들이 타이틀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내용이 있어서.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대답은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처음부터 일단 X가 하나 나왔습니다. 칼슘과 철분을 같이 먹으면요, 이게 앙숙이라고 어떤 기자는 표현을 했어요. 칼슘과 철분은 앙숙이다. 서로가 신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콩과 두부를 먹을 때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치즈 같은 것은 먹으면 좋지 않다. 특히 칼슘은 철분 이외에도 아연과 같은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함께 복용해야 할 철분은 공복에, 칼슘은 식사 후에 나누어서 복용하는 게 좋다. 라는 기사가 꽤 많았습니다. 저거는요, 네. 한 10%는 맞고 90%는 틀렸어요. 오호호호. 그래서 이게 이제 10% 맞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드실 때 이온 칼슘이라든지 이온화가 된 네, 철분. 철분을 같이 먹을 때는 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기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질 않아요. 어? 여러분들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정 대표님이 식사를, 밥상을 받았어. 근데 거기서 철분하고 칼슘하고 골라낼 구분해. 수 있어? 어? 못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구분하겠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아, 일반 식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아, 콩 먹으면 우유 먹지 말라고? 네, 그렇게 돼 말도 안 되는 있어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말을 그냥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건 정말 기레기야. 기레기야. 네. 쌍시옷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요. 이거 두개다 충격적인데요. 오메가3와 아스피린을 같이 먹지 마라.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춰서 혈액이 찐득해지지 않게 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지만, 이 혈액 응고 억제제를 함께 먹을 경우에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다. 이때 혈액 응고 억제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스피린으로,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면 지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벼운 상처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고나 지병 등으로 급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혈관을 또는 혈액을 얼마나 묽게 해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찬성할 수가 없는 별로 그렇게 이론이네요. 찬성 안 해요. 안 하지만 그 오메가3에 들어 있는 EPA라는 패티 애시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우리 혈관에서 염증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서 혈액의 그 뭐랄까 소통을 좋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든 혈관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피를 묽게 한다는 면은 제가 별로 찬성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는 분은 늘 그게 위험 인자예요. 아스피린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계속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약처럼.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큰 수술을 해야 되면요, 몇달 전에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메가3가 우리 혈액순환에 좋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스피린의 어떤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가속화시킬 수는 있네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기사는, 이 항목은 한 60점 정도? 60점. 네. 자, 그리고 또이 기자가 어떤, 물론 한 기자가 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온 겁니다.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C를 같이 먹을 필요가 없다. 상극이다. 왜? 웃으신 거 보니까 벌써 우리 신 감독도 웃으시는데.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복용해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지나치게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나 위경련 같은 증상이 올수 있다. 따라서 이미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과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루 최대 용량인 2000mg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종합 비타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서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건 좋지 않다. 비타민C는 가끔 복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완전히 찬성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일단은 비타민C 먹으면 뭐 복통이 오고 뭐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네, 네. 그거는 뭐 구토, 위경련. 그거는 먹는 방법의 잘못이고요. 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먹었을 때 네. 속이 쓰려.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먹던, 뭐 알약을 먹던 간에 속이 쓰려. 네. 그럼 그게 비타민C 잘못이에요? 그 알약 잘못이에요? 어. 위의 잘못이지. 내 위의 잘못이. 내 위가 얇아졌던 구멍이 났던 뭔가 이상이 있어. 염증이 네. 있든지. 네. 그러니까 개하고 충돌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회를 먹었는데 이 사람 멀쩡한데 나만 설사를. 그런 거죠. 저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타민C가요. 네. 위가 좋아지게 하는데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생애에 대해서 네, 어떻게 네. 서바이벌 하는지 우리 인간 인체 안에서 네.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타민C는 우리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위산의 농도를 뭐 어떻게든 좀 강한 산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비타민C가 오히려 우리 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장이 약한 사람을 네. 강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들을 값어치가 없다고 없어요. 생각해요. 만약에 비타민C를 드시는데 뭐 속이 아프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은 밥 먹는 중간에 드시면 돼요. 네. 밥 먹는 중간에. 아니 종합비타민에 보통 비타민C가 이렇게 고용량은 안 들어있죠. 조금 들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말에 세일할 때 제가 비타민C 많이 사놔서 종합비타민이랑 또 담배를 피니까 비타민C를 꼭 같이 먹고 있거든요. 많이 드셔야 돼. 네, 근데 네. 이 기사를 보고 약간 놀랐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됐습니다. 또 있어요. 마그네슘 철분과 골다공증 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의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마그네슘과 철분의 전기를 띠고 철분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양이온인데 이때 양이온 성분은 골다공증 약에 흡착돼서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마그네슘을 비롯한 철분과 골다공증 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 두 약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면 한두 시간의 간격은 두고 섭취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칼슘하고 철분 이야기를 한 거하고 비슷한데 네. 일반적으로 일반 그 보충제로서의 마그네슘이나 철분은 네. 그렇게 급격하게 화학적 충돌, 전기적 충돌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골다공증 약하고 얘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지금 요즘 골다공증 약은 옛날에 주로 많이 우리가 처방해서 먹던 거, 지금도 뭐 대부분 그렇지만 비스포스페이트라는 성분의 그 약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뭐 항체를 이용해서 프롤리아 같은 주사제도 주고 이러죠. 근데 그 메커니즘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뼈를 부시지 못하게, 긁어내지 못하게 해서 뼈 속에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미네랄들이 피 속으로 안 가게 하는 그 뭐 방지제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이걸 누가 쓴지 모르지만 꿈속에서 상상하면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정말 많이 공통된 것만 모아서 가져왔는데 이게 거의 다 이야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네. 유산균과 항생제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생제 드실 때 유산균 드시는 분들은 좀 잠깐 끊어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산균에 얘기했어요.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주약이지 뭐 항생제는. 네. 그러니까 이건 100점이지. 그렇죠. 네. 기존의 균도 항생제를 먹으면 죽게 된다 했는데 거기다 뭐 항생제 먹으면서 균까지 더 넣어줘봐야 소용 없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거기 기사는 4시간 5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도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복용한 다음에 4~5시간 지난 다음에 유산균을 먹어라. 오히려 꼭 먹이려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별로 소용없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돈 아끼세요. 네. 먹지 마세요. 항생제 드실 때는 유산균 드시지 마세요.
자, 이 정도 기사였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냥 이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왜 저희 알약모독에서는 아스피린을 안 다뤄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 하죠. 좀 해주시죠. 네, 아스피린, 왜냐하면, 사실은 아스피린은 조금 얘기, 역사도 얘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얘기해야 되고, 얘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스피린 얘기하는 사람들은 논문 들이대요. 어? 뭐 무슨 논문에 이런데. 제가 작년엔가 아스피린 영상을 한좀 거의 한 40분짜리 쇼니 TV에서 했던 하셨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전체 영상 중에서 뭐한 3위 정도로 이제 베스트 그뷰 영상 중에 하나인데, 혼좀 나셨겠네요. 아스피린 매니아들이 꽤욕 많이 많으실 텐데. 먹죠. 제가 그러니까요. 욕 많이 먹죠. 네? 그래서 아주 오래 살것 같아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아스피린 좀 얘기할 해주세요. 예, 할까요? 저희 알약 뭐 모독에서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못하고, 네네. 뭐제 생각을 얘기를 할게요. 아,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알약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